반을 뚝 나눠서 허리는 뒤로 오고 허리 위쪽 상체는 이렇게 분리된다면 허리가 불안정하겠죠. 우리 허리는 서로 교차되는 힘들이 같이 있어줄 때 그때 허리가 안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대로 뒤로 누르고 있는데 꼬리뼈부터 장력은 동시에 올라오세요. 갈비뼈는 더 뒤로 가고 자, 척추는 그대로 이렇게 서로 반대로. 안녕하세요. 마르모코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허리 안정화 배우면서 목뼈 그리고 우리 12번째 갈비뼈에서 좌골 이 부분 뒤로 가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발바닥 뒤로 가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세 군데가 뒤로 갔을 때 바닥을 잘 누를 수 있고 또 반중력 힘을 같이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테이블탑 런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졌을 때 이 기역자로 꺾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골반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벽에 뭔가를 이렇게 선반을 놔요. 선반을 놓을 때 이 밑에 보면 받침대가 있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졌을 때 우리 장요근이 이렇게 척추를 향해서 양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받침대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 런지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이 자세를 할 때 상체가 여기로부터 반을 뚝 나눠서 허리는 뒤로 오고 허리 위쪽 상체는 이렇게 분리된다면 허리가 불안정하겠죠. 우리 허리는 서로 교차되는 힘들이 같이 있어줄 때 그때 허리가 안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기역자가 돼서 상체 따로 하체 따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광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또 우리 골반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자 광배에서부터 내려온 에너지는 다리 두 개가 이렇게 뒤로 가고 그걸 뚫고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리고 골반 속이 척추랑 모아지는 이런 에너지로 테이블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미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앞뒤로 다 몸통 그리고 골반 확장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겨드랑이 옆에서부터 이 갈비뼈, 특히 복장뼈 양옆으로 12번째 갈비뼈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자, 이렇게 뒤로 모아서 자, 이렇게 가셔서 고관절, 장골, 좌골과 같이 갈비뼈가 뒤로 가시고 발바닥까지 뒤로 가셨어요. 이 자세는 허리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뒤로 가는 위치와 같죠. 자, 이렇게 가시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뚫고 이렇게 양쪽, 오른쪽, 왼쪽 갈비뼈 그 다음에 양쪽 장골, 고관절 좌골, 그리고 양쪽 발바닥을 뚫고 자 몸에서 몸바깥으로 이 좌골로부터 꼬리뼈가 나와서 인대들, 요 인대들이 길게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몸에서 몸바깥으로 척추가 나와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광배, 골반, 발바닥을 뚫고 그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테이블탑, 자 뒤로 가는 힘과 이렇게 가는 힘이 공존하죠. 그런데 자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고도 이렇게 테이블탑을 서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려고 앞으로 갔더니 뒤에는 에너지가 척추랑 연합된 에너지가 다 이제 느슨해지고 앞쪽 허벅지 엄지발가락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 자 그 다음에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이 어깨에 긴장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동작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근육의 결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힘들에 따라서 안정적일 수 있고 또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이블탑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자세에서도 이런 동작들이 가능하죠. 자 이런 동작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에 가슴을 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누르고 있는데 척추를 드는 동작.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웨이브로 올라올 수도 있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아까 같은 동작에서도 이렇게 복장뼈나 얼굴을 드는 것보다 이 뒤쪽에 바닥을 누르는 힘에서 그로부터 척추가 나오는 힘. 그러니까 저 동작은 되게 위험해 보여. 저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자, 우리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될까? 올라오는 힘이 어떻게 될까? 그런 근육들을 사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런지를 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갈비뼈가 반원, 그리고 골반이 반원, 그리고 종아리, 머리에서부터 복숭아, 발이 이렇게 좌우가 반원 이런 에너지로 이렇게 테이블탑이 돼서 우리 그 천정에 보면
책꽂이 같은 거 놓을 때 밑에 받쳐주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침대처럼 이 부분이 그렇게 장골, 그 다음에 대요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었을 때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지주목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로 모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거꾸로 바늘을 앞쪽에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무릎이 먼저 구부러지는 경우, 이렇게. 자, 무릎이 먼저 구부러져서 런지를 하게 되면, 자, 뒤로 반원으로 모아서 바닥을 눌러야 되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모으게 되죠. 우선 발을 살펴보면, 새끼발가락 쪽이 뒤꿈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지발가락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이렇게 모았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갈비뼈 또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반원으로 모아서, 우리 이 광배, 갈비뼈, 특히 12번째 갈비뼈가 장골을 모아서 뒤로, 그 다음에 종아리 머리, 종아리 복숭아뼈,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겨서 런지를 해야 되죠. 이렇게 런지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올라오고 싶어요. 그럼 나는 지금 앞으로 가면서 앉은 게 아니죠. 뒤로 가면서, 반원을 모아서 뒤로 가면서 앉았잖아요. 올라오실 때는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뒤로 가서 누르고 있는데, 자, 좌골로부터 여러분들의 꼬리뼈 천골이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결절인데 천극인데 쓰시면서, 자,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나가면서 저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자, 양쪽에 장요근을 똑같이 가운데로 갖고 와서 나가신 거예요. 반대해 볼게요. 무릎이 먼저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자, 발바닥과 광배와 발바닥 중간에 장골까지 가시면서 같이 양쪽에 뒤로 반원으로 모은 것들이 같이 가셨어요. 자, 올라오실 때는 어떻게 하죠? 자, 그대로 뒤로 누르고 있는데 꼬리뼈에서부터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올라와서, 자, 이렇게, 자, 손 옆으로 해볼게요. 자, 광배 2 3 4. 자, 그대로 뒤로 누르고 있는데 꼬리뼈부터 장요근 동시에 올라오세요. 1 2 3 4 5 6. 예, 더 깊이 앉아 볼게요. 자, 갈비뼈가 앞으로 가지 않고 갈비뼈가 계속 뒤로 장골과 발바닥과 같이 가셨어요. 자, 올라올 때는 장요근. 자, 올라올 때도 광배 계속 갈비뼈 뒤로 가시죠. 1 2 3. 광배 뒤로 가시고 장요근 앞으로. 자, 뒤로 가는 힘과, 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부분 이렇게 교차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아, 이거를 어려워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잘못하죠. 아, 저희는 이제 이렇게 테이블탑을 하면서도 이런 에너지를 쓴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좀 쉽게 여러분들이 햄스트링도 늘리고 여러분들이 뒤로 가는 힘도 키우는 방법은, 자, 내려가실 때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탁 벌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렇게 어깨가, 갈비뼈가 어깨 쪽으로 가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 자, 내려가실 때부터 여러분들의 발바닥, 그리고 장골, 그렇죠? 여러분들의 장골, 자, 그 다음에 갈비뼈를 누르고 있는데, 자, 그대로 척추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나가면서 내려가셔서 발바닥이 계속 뒤로 가니까 손이 이렇게 놔질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갈비뼈를 어깨 쪽으로 잡아당긴 게 아닌 거죠, 지금? 갈비뼈는 어디로 갔어요? 갈비뼈는 이렇게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상태죠. 양쪽에 오른쪽 왼쪽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시냐? 발바닥, 장골, 갈비뼈 뒤로. 다시 한번. 자, 발바닥, 장골, 갈비뼈 뒤로. 자, 갈비뼈부터 가셔도 되는데, 발바닥이 뒤로 충분히 안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갈비뼈부터 가다가 더 이상 못 가세요. 무서우셔서 넘어질까봐. 그래서 발바닥이 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종아리 앞 이렇게 반원으로 그려주시고, 장골, 그 다음에 고관절 좌골 뒤로 가서 모아주셔서 좌골로 누르시고, 그 다음 여러분 갈비뼈 모아서 이쪽으로. 자, 그걸 뚫고, 그대로 뒤로 가는 갈비뼈를 뚫고, 꼬리뼈에서 천골 들어서 쭉 앞으로 가시는 거죠. 자, 갈비뼈는 더 뒤로 가고, 자, 척추는 그대로, 이렇게 서로 반대로. 이렇게 가셔서, 나는 머리를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여기까지도
가실 수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햄스트링이 짧아요. 그러면 여러분 햄스트링을 잘 쓰시려면 햄스트링만 어떻게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위에서 아래에서 다 같이 도와주셔야죠. 발바닥도 가시고 좌골이 가기 위해선 장골 가야 되고 장골이 뒤로 가서 모아지기 위해서 갈비뼈까지 가시는 이렇게 전신의 위치가 좋아야 여러분들 뒤쪽 허벅지 누르는 힘도 좋아지고 이렇게 테이블탑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쪽에 가지 않고 뒤쪽에서 누르고 뽑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이런 테이블탑의 스트레칭 그리고 런지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테이블탑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우선 발바닥이 뒤로 가서 좌골, 고관절로 바닥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면서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의 척추를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을 이렇게 가지셔서 똑바로 서 있지 않아도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테이블탑에서도 서로 반대로 잡아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웨이브가 되는 동작을 하면서 허리를 숙여도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골반 속에 허리랑 결합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실행하실 때 그 에너지를 생각하신다면 허리가 늘 안정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